네, 안녕하세요. 권양원장입니다. 저에게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네. 짜잔. 이게 뭘까요? 네, 요거, 요거. IBCLC. 이거 자격증 우편이에요. 저는 이제 IBCLC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증을 2009년도에, 네, 취득을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은 5년 뒤에 또 취득을 했고, 다시 또 5년 뒤인 네, 10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풀어보려고요. 엄마들 자격증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이 자격증은 5년마다 계속 갱신돼야 되는 걸까요? 다른 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증하고는 좀 다르게요. 이제 이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5년에 한, 5년, 이제 처음 따고 5년 뒤에 교육받아서 이제 교육 수료해서 다시 자격증 받고 또 5년 뒤에는 시험 쳐야 되고, 네, 또 다시 5년 뒤에는 재교육, 또 5년 뒤엔 또 시험 쳐야 돼요. 네. 시험 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공부하는데도 많이 들고, 저 이번에 제 시험 치는데 거의 한 400달러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거 풀었거든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네. 시험은 9월 26일 날, 네, 쳤어요. 네, 컴퓨터로 쳤고요. 네. 9월 달에 시험 쳤는데 이제 자격증이 도착한 거야, 이제. 네, 정말 느려요. 네. 자, 해서 열었더니, 네. 이렇게 있네요. 네. 주소는 제가 편집 과정에서 가릴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격증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거꾸로 보이겠어요. 거꾸로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의 네, IBCLC 넘버는 L-23818입니다. 굉장히 빠른 번호예요. 네. 10년 전에 땄기 때문에 요즘 번호는 600번, 800번 이렇게 시작, 아, 600, 800, 6으로 시작하나? 아무튼 8로 시작하나 그래요. 네. 그래서 요렇게 여기 이제 요 안에 있는 서류를 이렇게 빼보면, 네. 여기 이제 안내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 장은 안내 문구를 딱 빼면, 요렇게. 네, 요렇게 자격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판이 있고, 영문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날짜가 2009년 11월 1일인데, 네, 인증 만료일이 적혀 있어요. 딱 5년 뒤, 2024년. 24년 12월 31일이에요. 네, 만료일자까지 딱 적혀져서 와요. 그래서, 네, 이거는 한번 취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계속 갱신시험을 보고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에서 제가 이제 10년 된 자격증입니다. 10년, 10년째 세 번째 받는 자격증. 네, 그래요. 이제 5년 동안 시험 걱정은 안 하고 살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점수다. 어머, 점수가 나왔어요. 네, 점수. 이건 비밀. 네, 뭐 점수가 낮진 않네요. 네. 그 다음에, 그렇구나. 네, QIA 이번 시험 결과는 합격이래요. 합격인데, 지금 네가 시험 본것 중에 합계 점수는 이래. 아기의 발달과 영양에 대한 시험 문제에서 너는 몇 점을 받았고, 모유 생리학과 내분비학에서는 몇 점을 받았고, 병리학에서 몇점 맞았고, 양리학과 독성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기법, 임상 기술에서는 총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을 받았다고. 네, 이렇게 나오네요. 아, 네. 참. 네, 어쨌든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조리원 원장실 이렇게 걸었는데, 걸을 데가 없어서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아, 네. 이거 쉬운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2009년도에 시험 쳤을 때는, 물론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학 증명서도 필요했고, 또 뭐가 필요했냐면,
모유 수유를 3,000시간, 3,000시간 지도한 증명서도 막 필요했어요. 요즘엔 1,000시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시험 문턱이 낮아진 것 같은데, 저 처음 시험 볼 때는 3,000시간. 그 3,000시간을 내가 계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낸 시간에 총 80%만 네,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련 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련에서 엄마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교육을 받고 해야 자격 조건이 주어져서 원서를 낼수 있었어요. 합격은 그 다음이고. 네,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아, 이 우편물이 집에 딱 도착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사실은 제가 9월 달에 시험 치면서 두근두근두근. 이거 시험 떨어지면 유튜브도 그만두고 코칭도 그만둬야 되나? 혼자 그렇게 약간 쫄렸었지요. 약간 쫄렸었죠. 어머, 참, 이거 떨어졌다. 약간 쫄렸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요 자격증을 요렇게 딱 가슴에 매달고 있는 간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모유수유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전문력이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네. 저는 뭐 이거를 굳이, 네,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5년마다 제 인증을 받으라는 문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네, 제가 이제 이 자격증을 받고 엄마들과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네, 어쨌든 자격증이 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모유수유 전문가로서 계속 유튜브와 코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들, 네, 축하해 주세요. 아무리 제 시험이라 그래도 저 되게 쫄렸었단 말이에요. 네, 시험 문제가 점점점 임상에 가깝게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사진 한장 주면서 이 사진에 있는 이 유두 상처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막 어떻게 막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리고 아기와 엄마의 뭐 모유 상황에 대해서 임상 어떤 뭐 결과지가 있는데 그거를 막 풀어서 이 엄마한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막 그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됐었어요. 10년 전에 시험을 칠 때의 그 시험은 이제 제가 카톨릭 그 저기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쓰고 OMR 카드를 작성했었다면, 이번에는 컴퓨터에 이렇게 내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컴퓨터 시험 보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다르더라고요. 되게 다르더라고요. 시험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을 했었는데,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냥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